속보입니다. 일본 후쿠이현 이 오바마시에서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발견됐습니다. 심해에 사는 대왕 오징어는 죽은 상태가 아니면 수면 위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에 전 세계 언론은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일본 대지진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몸 길이 4.1m, 몸통 길이 1.67m, 무게 17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잡혔으며 그 한 달이 지난 2021년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래에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지진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일본 열도 동쪽의 지시마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 수준의 거대 지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사망자가 최다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길이가 2,800km에 달하는 두 해구는 일본 열도 북부에 위치한 홋카이도에서 일본 본섬에 해당하는 혼슈의 이와떼현 동쪽 태평양에 걸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해구 주변의 바다 쪽 지각인 태평양판이 육지 쪽의 북미판 아래로 조금씩 파고들면서 두 판의 경계에서 뒤틀림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응축되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 거대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열도 동쪽의 지시마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2월 16일부터 일본 해구와 지시마 해구 일대 진원지에서 일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다 큰 지진에 대한 대비를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후발, 후속 지진주의 정보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시마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는 일본 열도 북부 홋카이도에서 일본 본섬에 해당하는 혼슈의 이와떼현 동쪽 태평양에 걸쳐져 있습니다. 두 해구 모두 향후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진원지입니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는 지시마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 부근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경우에 해구 인접 지역에 발령이 되며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떼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등 7개의 도현, 이 광역지자체의 182개 시정촌, 기초지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 지진이나 쓰나미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즉시 피난할 수 있는 태세로 지내도록 일주일 동안 대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